국내산 생물 바지락사라고요. 지금 전복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무한 뻘락지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 판정에서 자연산 강성도 경매 받았습니다. 포떠서 보내고요. 오늘 자연산 강어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포떠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격이 싸고요. 돌문어, 완도, 돌문어.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싱싱한 6마리짜리 우럭을 경매를 받았습니다. 육미 우럭은 굉장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제손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큰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럭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국을 끓여도 써드셔도 훨씬 맛있기 때문에 큰 사이즈 우럭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육미 우럭 한번 드셔보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한 상자에 15마리가 들어가 있는 15미 서대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서대는 이거 말리셔가지고 살짝 떠드셔도 굉장히 맛있는데요. 저도 좋아하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안 드셔보셨던 분들도 구매해서 드셔보시고 재구매가 많은 생선입니다. 맛있는 서대 한번 드셔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한 상자에 40마리가 들어가 있는 40미 참돔을 오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사이즈는 30cm 정도 되는 거라서 집에서 후라이팬에 구워 드시기 딱 좋은 사이즈고요. 매운탕을 칼칼하게 끓여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싱싱한 참돔 이때만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싱싱한 10미짜리입니다. 한 상자에 10마리가 들어가 있는 특대 갑오징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갑오징어 철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이즈가 마리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작은데요. 지금은 정말 맛있는 지금 철입니다. 맛있는 갑오징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10미짜리 한번 선택해보시고요. 만약에 15미짜리 화로 판정에서 받은 것도 원하시면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하루 판정에서 경매 받아서 냉장고에 보관해서 정말 싱싱한 15미 갑오징어입니다. 때가 자체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싱싱한 중화새우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중화새우는 사이즈가 왕새우처럼 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작은 새우로 뜻합니다. 국에 넣어도 되고요. 시원하게 드실 수가 있고 젓갈 담으셔도 되고요. 김치 담을 때 넣으셔도 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까는 게 힘들지만 스파게티에 넣어도 애들이 굉장히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싱싱한 중화새우 데려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싱싱한 자랭이 병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요. 뼈째 드실 수 있는 저렴하게 가성비 있는 병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작고요. 그래서 조림으로 간단하게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맛있는 자랭이 병어 필요하신 분들은 데려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한 상자에 15마리가 들어가 있는 15미 가자미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한 상자에 15마리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큰 사이즈의 가자미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밥 반찬으로 가자미 튀겨 드시면 맛있는 흰살 생선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